외모 성별 학별을 보지 않고 블라이드 면접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면접을 볼 겁니다. 이윤주 씨.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천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2반 이윤주라고 합니다. 연기자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뮤지컬을 배우고 있고 저희 네, 작은 아빠께서 그런 쪽을 일하셔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언제부터 연기자를 꿈꿨었나요? 2학년, 3학년 어릴 때부터 꿈을 꾼 거네요. 연기자가 되기 위한 뭔가 나만의 노력, 장점이 있을까요? 노력은 있는데 장점은 없는 거. 어떤 노력이 있죠? 연기자가 되기 위해 집에서 유튜브나 영상 같은 거 보고서 표정이나 말투 같은 거 연습을 하는 거. 그럼 혹시 여기서 자신의 감정 표현 같은 거, 연기자나 배우는 감정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윤주 씨가 편한 대로. 기쁜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표정은 맞죠? 자기의 트레이트가 있어요. 근데 째려보는 것이에요? 원하는 연기 있으면 조금 이따가 해볼까 그러면은 좀 네. 생각했다가 엄태희야 엄태희 씨 6학년 2반 엄태희입니다. 언제부터 배우를 꿈꾸셨나요? 4학년 뭐 혹시 취미가 있을까요? 여기 이력서 보니까 틱톡 찍기라고 있네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면접에 신청해 주신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아무튼 자, 먼저 자기 이름과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6학년 이지현입니다. 장래 희망이 어떻게 되시죠? 경찰. 왜 되고 싶은 건가요? 사람들 도와주는 게 멋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언제부터 꿈을 꾸신 건가요? 3학년부터. 경찰이 되기 위한 자신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운동도 꽤 하고.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원래 목소리 안 작아. 원래 안 작은데 지금 살짝 긴장하신 거군요. 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팔굽혀펴기 잘 하시나요? 아니요. 팔굽혀펴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오, 셋, 오. 오. 그럼 이번에는 전윤구 씨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연예인 전윤구입니다. 어쩌다가 경찰관을 꿈꾸게 된 거예요? 경찰이 나오면 그런 데 가는데 사람들 돕고 싶어서 경찰이 멋있어요. 특기에 소리를 잘 낸다 라고 써있는데 어떤 건지 솔직히 좀 궁금해요. 강아지 흉내 낼 수 있을까요? 비슷한데? 체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오. 오, 잘하시네요. 네. 어떤 포부가 있는지? 저는 경찰관이 되면은 응급보다 더 범인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경찰관이 되면은 예보단 그래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인을 또 옆에 친구보다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아직 면접이 처음이라서 좀 어색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신감이 살짝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커서 진짜로 면접을 봤을 때 외모와 성별, 학벌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필요한 노력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